자, 반갑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예, 뜬금없이 남한산성 영상만 올라가고 4일 동안 영상이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으셔서 조금은 불편하셨죠? 예, 댓글에 뭐 코트야 일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댓글 써주셨는데 아주 잘 봤습니다. 일은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장난이고 더 많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 출발합니다. 네. 자, 봅시다. 오늘 전체 글로 그냥 쓱 볼게요. 이거 랄프가 올렸던 거 아니야. 그 워낙 많아서. 예. 그냥 가시죠. 예. 펨코에 지금 난리 난 일본 여자아이 납치 감금 블리치 시청 사건의 전말. 봤던 것 같아요. 꽤나 예전이었는데 어떤 일본의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뭐 뭔가 소녀를 납치했다 그러면 뭔가 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잔인한 일을 벌였을까. 근데 납치시켜서 이 블리치만 계속 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여중생 하나를 납치해서. 예. 블리치 정주행을 시킨 이 49살 후지와라.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펜코에서 왜 떠들썩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던 사실과는 좀 다르네요. 여자아이를 아내라고 말하고 자신의 취향대로 키우고 싶었고 장래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다고. 역시 뇌가 찌들은 놈이었구만. 나쁜 놈이네. 징역 6년 6개월 선고받았었다고. 미친놈이었네요. 많이 미화됐네요. 사실은 저랬다. 에. 코스프레가 취미인 일본 여고생. 왜 저 스크롤 더 내려도 되겠네요. 예. 아, 근데 이 친구 너무 그 여고생이 이렇게 뭔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어딜 가려 그러니? 아니, 나는 사실 뭐 좀 저 나이를 알고 나니까 섹시하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보다도 애가 어쩌려고 저러냐 걱정이 드네요. 예. 사실 난 그래. 내가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지금 채팅 댓글에 지금 뭘 검색하지 말라고 하면서 뭔가 힌트를 주네요. 이 자식 이거 뭐 좀 찍었나 보네. 아유 정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그걸 봤거든. 일본 사회에서 고등학생들 정말 틱톡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뭔가 감춰놓고 그러니까 꾹꾹 담아놓다가 어떤 끼를 방출시키더라고. 여고생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랄프가 올리지 않았을까? 일본 여고생 아닌가? 랄프가 안 올렸던 것 같아. 일본 여고생인데 실베에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그 졸업하기 전에 틱톡을 찍으면서 교실에서 이렇게 뭐 조금 품이 넓은 치마인데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이제 뭐 막
자기 끼를 보여주고 막 춤추고 어, 그 반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막 건들고 이러면서 어, 틱톡을 찍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예, 영상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런 어, 구슬픈 이야기인데 혹시 아나? 어, 그거 좀 저 링크가 링크 좀 줄래? 어, FCC 그런 그 용어를 전문 용어를 어, 쓰지 마시고 일본 여고생? 지금 랄프가 못 찾고 있는데 어, 실베글에 있을 거야. 실베에서 검색하면 한 약 한 한 저 한 보름 전 정도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일본 여고생 치면 나올 것 같아. 실베글에 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 조한이 형 마냥 안타까워서 그래. 한마디만 해줘도 될까? 그래, 저, 어. 지워졌나 보다. 어. 일본 여고생 치면 딱 나오는데, 6월 달에 아마 올라왔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나온다. 어, 여기 나오네. 춤추는 걸로 화제가 됐던 일본 여고생의 최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유명하게 된 영상이 이 영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냥 뭐 반에서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깝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 예 굉장히 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졸업하고 예. 라이브하는 BJ가 되고 어 그리고 뭐 올린 스레드라 그러나요? 예,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뭐 이런 경험을 하고 뭐 나는 뭐 그런 얘기예요. 예. 나는 안 믿어. 여자의 성욕은 뭐 30대부터 뭐 이렇게 확 뭐 발현이 된다 뭐 이런데 나는 그냥 그 타고나는 것 같아. 그런 그 욕구 같은 게. 아무튼 뭐 일본 사회에서는 바로 저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런 쪽이 또 이제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음지겠죠, 음지. 예. 아무튼 미성년자가 아닌 것이 어딥니까.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 그 코트 카페 내에서 자작입니다. 자작글. 어디서 퍼온 글이 아니라 자작글인데요. 제가 또 코문철 변호사님 어,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택시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는 또 이렇게 우산을 쓰신 또 시민분께서 걸어가고 계시고 차 사이로 저렇게 걸어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자, 오 내려요. 내렸다가 다시 타고 비켜줍니다. 에.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린 이 차주분께서는 이제 180 차에 뭐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어, 보조석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어, 빵 한번 했는데 살짝 비키고 제대로 안 비키길래 아 뭐야 하고 빵 한번 클락션 한번 더 울렸더니 에, 좀 뭔가 화가 잔뜩 난 것 같아갖고 한판 대판 싸울 것처럼 이렇게 내렸는데 내려서 여자 얼굴만 봤겠죠. 보조석에 있는 여자친구 얼굴만. 그러고 나서 이제 싸우려고 기세 있게 기백 있게 뒷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운전석에 있는 코빡이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얼굴이 상당히 좀 저 위압감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 정정하게 씁니다. 187에 120kg이었다고 하네요. 돼지 같은 새끼. 자, 넘어가고요. 네. 해외에서 6억 주면 먹겠냐는 음식. 뭐 산낙지 아니겠어요? 서양 애들이 진짜 그 낙지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해요. 50만 달러 주면 한 접시 다 먹을 수 있냐. 그냥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맛있어 보이는 이 비주얼인데 서구권에서는 이런 움짤이 있으면 어우 쉣 난 절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아주 개 호들갑을 떤다고 합니다. 예. 자, 2024 워터밤 여자 출연자 모음입니다. 자, 작년에 권은비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원래는 그 전에 선미도 있었고 그죠? 예, 뭐 비비도 있고 그랬는데 확실히 워터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예, 이제 여자 아이돌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고 그 큰 수혜를 받은 게 바로 작년에 권은비였습니다. 권은비. 건물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 번의 그 어떤 영상으로 말이죠. 움짤과. 이제 그것을 의식을 했는지 이제 너도 나도 워터밤에 나가면 약간 어떤 그 성공의 등용문처럼 여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나 봐요. 이 조금 몸매가 섹시한 그런 그 여자 가수들이요. 누굴까요? 현아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소식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 예 지원님, 지원님은 이제 뭐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사실은 정말 오늘을 위한 예, 이제 워터밤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었겠죠. 많은 유튜브 활동들이. 소속 그룹이 어디 그룹인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때 혼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 솔로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여기서 뭘 했을까요? 방방 뛰는 것만 했는데 굉장히 또 요즘 굉장히 좀 상승 곡선이에요. 인기도 그죠? 얼굴이 굉장히 귀염상인데 몸매가 아주 예, 훌륭한 글래머라서 근데 사실 워터밤에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디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코디가 옷을 왜 이렇게 입혔을까요? 굳이. 예. 옷이 좀, 의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난 별로야. 옷이 그냥 좀, 의상이 더 괜찮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돼. 이런 옷들. 치렁치렁함, 하나는 반팔, 하나는 긴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난 별로라는 거야. 드러낼 곳을 드러내서 별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당연히 드러나야 될 곳은 드러나는 것이 맞고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부가적으로 좀 뭔가 더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의상에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예.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연, 아 나연은 뭐 요즘 굉장히 좀 폼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밖에 모르긴 하는데 뭐 팝팝팝팝 길원에 뭐 빠빠 그 저 많이 했었죠. 저 저거로 릴스 뭐 틱톡 이런 걸로 많이 잠깐 유행했던.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카페에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연. 예. 나연의 경악할 만한 19금 댄스. 예. 트와이스 멤버들이 경악한 나연의 안무? 최근 ABCD로 컴백한 나연. 멤버들에게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는데 띵.
나연의 파격적인 안무에 모두 경악을 했다고? 안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놀랐다. 통하다. 멋있기만 한데? 라는 반응이다. 참고로 음방에서는 다리 꼬는 안무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띠용. 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또 참여를 했는데요. 비비 비비는 크게 한번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선미입니다. 선미도 역시 선미는 이제 그 구찌 그 옷을 입고 그 안에 뭔가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슬렌더계 정말 그 대표적인 슬렌더가 아닌가. 선미 하이레그 맞아요. 하이레그 입었을 때 아주 레전드였죠. 그리고 이제 또 권은비 양 그리고 저는 왜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 추 추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모르겠어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제시. 제시는 뭐 매년마다 초청이 돼도 위화감이 없이 아 뭐 무대를 정말 잘 즐기고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워터밤 이렇게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또 지나갔어요. 예. 저도 워터밤에 초대가 됐었는데 차은우 님이 대신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건 흠뻑쇼구나. 죄송합니다. 예. 물 좀 치워 달라고요. 예. 물 좀 치워 달라고. 예. 와서 저 소일거리 있으시면 없으시면 와서 소일거리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개소리고요. 자, 제니가 이번에 좀 약간 자그마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담배를 담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전자담배도 담배죠.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입에서 연기 뿜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눈꼴시럽고 그 전자담배 향이 내 코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연기가 마치 내가 그 사람의 그 숨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더럽고 싫어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좀 뭔가 이 불만을 품는 부분들이 그리고 혐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뭐 전담은 담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저 실내 흡연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갑론을박이 좀 이렇게 좀 펼쳐질 만한 것이 뭐 전담 빨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있고 이 스타일러 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간접 흡연을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니가 아무리 개념이 없고 아무리 생각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면서 어리다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일반인들조차도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런 영향력이 있고 입지가 있는 제니 양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전자담배를 빠는 행위 굉장히 좀 보기 불쌍스럽다. 그리고 평소 행실이 어떤지 다 보인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역겹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평소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저렇게 했을 수도 있죠. 너무 담배가 피고 싶어갖고 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죠. 나의 욕구가 야 나의 욕구보다 남의 그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보다 나의 욕구가 먼저입니까? 예. 그쵸?
저거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니 양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인간 샤넬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좀 싸가지가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어떻길래 이렇게 전자담배를 피고 사람 면전에다 저렇게. 예, 이거는 진짜 아니죠. 전자담배 피는 거 좋습니다. 담배 필 수 있죠. 개인의 기호 식품이고 뭐 개인의 기호이고 어디까지나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욕구를 뭔가 남의 피해주는 것보다 우선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싸가지 없는 거죠, 이건. 예, 이건 싸가지 없는 거고 이건 헐리우드 스타들도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폭로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면 그 스타 이미지는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받고 엄청나게 비난받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제니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욕처먹을 싸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해선 안 되는 행동, 싸가지가 바가지 같은 행동. 아주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자기 고급 스포츠카를, 고급 자동차를 이 곱창집 앞에였나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 없이 대놓고 그러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가장 큰 어떤 가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의 10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죠. 예. 페인 백수님께서 링크 주신 건 어떤 내용이죠? 곱창 갑질 논란. 예. 11시쯤에 벤츠가 있었다. 아, 이 개그맨 분이 운영하던 곳이었군요. 우차사 나오던 그 개그맨 분. 예. 차를 여기다 세우시면 딱지를 끊을 수 있으니까 발렛 맡기시죠.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니 딱지 끊겨도 됩니다. 코디한 두 분, 매니저 두 분 정도 내렸어요. 음식이 조리가 돼서 나올 수 없냐. 아, 연예인이구나. 아, 누가 하길래 이렇게 깝칠까 그랬는데 제니 씨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분은 저래도 된다 하하하 했지만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주 싸가지 없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죠. 우리 가게에 예. 알려지지 않은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습관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고 이렇게 누리고 살다 보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뭔 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봐요. 그 유혹이 장난이 아니겠죠. 내가 낸대하는 마인드. 이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밤 한 11시쯤에 앞에 벤 검정색을 딱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발렛 하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차를 여기다 세우시면 딱지를 끊을 수가 있으니까 발렛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딱 나오더니 여기 세워놓고 딱지 끊겨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처음 봤어요. 차를 여기다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 가게 문 바로 앞에. 그러더니 코디 한 두 명 정도 느낌의 매니저 두 분, 총 네 분 정도가 내렸어요. 내려서 우리 일곱 명이다. 자리를 세팅해달라. 그래서 딱 봤는데 느낌이 연예인이잖아요. 궁금한 거야. 누구지?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다 조리가 돼서 나올 순 없냐. 그러니까 딱 얘기 들어보는 컨셉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길래 이렇게 도대체 하냐. 제가 조리를 다 했어요. 딱 드렸어요. 블랙핑크 제니 씨가 오셨더라고요. 오. 아, 그래서 저분은 저래도 된다. 갑자기 걸그룹 얘기가 나와서 해드린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예쁘죠. 남자들이 약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걸그룹을 진짜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그래. 네. 저도 굉장히 팬이고요. 네. 억지로 얘기해. 거기까지 얘기하고. 네. 자, 지금 이용재님 사. 언나가면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게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예, 진짜 싸가지가 없네요. 저는 오늘부로
블랙핑크 보이콧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제 플레이리스트에서도요. 그 지코 씨 신보 참 좋아했는데 아, 그 노래 안 듣겠습니다. 전 제니 씨를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이네요. 이거 어떤 여자 아이돌이 이딴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에? 참 싸가지 없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맛이 가는 거죠. 두 번째잖아요? 그죠? 곱창집 딱지 사건. 일전에 어떤 연예인이 발레파킹 맡기면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는 연예인이지만, 발레파킹 맡기면서 이렇게 돈을,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주는 짤이 돌면서 아주 싸가지 없다 하면서 무지하게 까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가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너무 싫지만 그것 이상으로도 불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너무 어긋나는 행동. 예. 이제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짬밥이. 예.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좀, 너무 다시 보여요. 너무 다시 보이고, 아주 싸가지가 없네요. 예.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한 적 저는 거의 없었어요. 싸가지가 너무 없네. 그러니까 짬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잖아요. 사과문 올렸답니다.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한 점,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으며 연락을 취해 사과드렸습니다. 사과를 시키기 전에 단도리를 잘 쳤어야죠. 나이도 어리고 저기서 현장에서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성공에 대한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났고 내가 낸대 하는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걸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뒤로 돌아보기도 전에 너무 잘 돼버리고 너무 화려해져 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던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혼자서 깨우쳐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주변에서 아무리 지랄을 해도 속으로는, 아, 뭐라는 거야, 씨발. 아, 귀찮아. 아, 씨발, 꼰대 새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많은 유명세를 얻었을 때 행동이 그 사람의 진가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치기 어린 시기에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이 좆되는 걸 수도 있어요. 부와 명성을 누리지만, 예. 언제 한번 좆같이 행동하다가 한번 딱 걸리게 되면 그 좆같이 행동한 그 한 번의 행동이 결국 내 모든 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죠? 저 스태프가 머리 만져주고 있는데 스타일러 앞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고 전담을 피고 뽑는 행위는 뒤통수한테 후려맞을 짓이죠. 예. 그 누구도 근데 저들한테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예. 블랙핑크 자체도 나빠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멤버들 뭔 상관이냐. 근데 아주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겸손은 말이야, 마음 속에 겸손해야 돼. 너희 차 운전해 주시는 분, 너희 옷 들어주는 언니, 이런 분한테 행동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속으로 고마워야 돼. 진짜 JYP네, 정말로. JYP님의 그 일화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지훈님 비님이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지훈아 일로 와봐 해가지고 딱 앉았을 때 자 봐봐 현장에 지금 처음 와가지고 뮤비 촬영할 때였나? 저기서부터 저기 다 사람들 다 보이지? 예 네가 항상 고개 숙이고 네가 잘해야 될 사람들이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과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얘기해주는 참스승 예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와 진짜 JYP 미쳤다 예 저 회사 진짜 근본 있는 회사구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 옛날부터 그거를 가르쳤으니까 예 이런 핀트를 못 잡는, 예, 이런 핀트를 못 잡는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저도 아닌 걸로, 트집 잡노. 클럽에서도 실내 흡연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 같은 일반인, 너 같은 양아치, 너 같이 배워먹지 못한, 너 같이 성숙하다가 끊겨버린, 너 같이 성장이 멈춘, 뇌 수용체가 자라다가 만, 야 뭔가 발달하다가 탁 끊겨버린 너 같은 애들은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죠. 예. 자, 봅시다. 이거 제니가 혼자 있을 때 예, 실내 흡연을 했다면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아주 개같이 욕쳐먹을 일이야. 거의 아리아나 그란데가 도너츠 가게 가갖고 예, 남자친구랑 장난친다고 눈치 쓱 보다가 점원 눈치 쓱 보다가 도너츠 딱 잡아갖고 혀 대고 놓고 그러고 남자친구 보고 헤헤헤 이렇게 처웃은 그것과 같아.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준비하는 공연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실내에서 전담 쓱 빨고 후 뱉었다 그 모습이 똑같이 나갔다 아주 개같이 두드러 맞았을 거예요. 예, 네. 개같이 두드러 맞. 저게 뭐가 문제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제니가 누굽니까? 아주 실망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죠. 예. 저 웬만한 이슈에서는 굉장히 좀 양비론적이고 좀 중립적으로 다루는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볼썽사납다. 나이도 있는데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제니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함으로 에, 아주 꼴보기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격 관련 이슈는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에, 추격 관련 이슈는 아 제가 솔직히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저는 굉장히 좀 암담하다고 생각을 했고 태국한테 좆발렸을 때 역대급 뭐 황금 세대니 뭐니 하면서 개 호들갑은 떨었지만 결국 그 선수들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냥 믿고 감싸주고 하기에는 나이들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이제는 글쎄요 그냥 한국 축구에 대해서 크게 많이 곪아있고 썩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끝에는 뿌리에는 축협이라는 아주 더러운 예, 그런 단체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로랑
뭐 코파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좀 피곤하다? 피로감을 좀 느낀다? 예. 축협의 병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몽규도 안 떠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 모두가 싫어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고 그걸 짓누르는 정몽규의 어떤 그 막대한 그 권력이 그 권력 앞에서 그냥 한국 축구에 대한 그냥 피로감이 너무 커져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뭔가 그렇게 돼버려. 선수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축구 팬은 아니거든. 정몽규가 떠났으면 했거든. 정몽규는 떠나지 않았고, 네. 그냥 피로감이 너무 커요. 한국 축구를 보면. 너무나도 팬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더 뭔가 이것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도 하곤 하겠지만 뭔가 수많은 여론 자체를 그냥 불식시킬 수 있는 막강한 정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정몽규가 그래서 그런 미친 말도 안 되는 권력자한테는 국민청원이고 뭐고 그냥 아무 의미 없구나. 예. 그냥 다 같이 어떤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그냥 정몽규 나가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다 같이 뭔가 그런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찍힐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그냥 너무나도 이 정말 폐쇄적이고 건조한 이런 구조와 환경이 답이 없다고 느끼고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축구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좀 회의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쩌겠어요. 족 같아요 그냥. 피로감이 너무 커. 정몽구가 떠나지 않으면 저는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지료야. 나가! 나가!